매일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떡을 굽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박여사 박진숙 사장님. 건강에 있어서 먹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영양찰떡의 맛과 건강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은 박진숙 사장님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먹기 좋게 포장된 떡, 보기 좋은 떡, 맛도 좋다는 옛말처럼 포장에도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를 다루는 곳이라 인증받은 구역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포장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청결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되게 좀 중요시하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가져 들어갈 수 없고요. 외부인도 들어올 뭐 일단 공장 안에 외부인이 전혀 들어올 수 없지만 그 부분에는 특히 뭐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최종 포장 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위생과 청결 상태. 진숙 사장님은 이곳이 단순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우세요. 요구사항이 아주 많으세요. 더 예쁘게, 더 정갈하게. 그래도 다 들려드려야지. 도와주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진숙 사장님은 단순히 생업을 잇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면 가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녀의 영업 신념이자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수지만 고객들은 한 번의 실수가 저와의 거래가 끝이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은 소중하세요. 그래서 항상 까탈스럽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만들어진 떡은 각자 제 자리를 찾아 전국에 있는 고객 앞으로 배송됩니다. 오늘 만든 떡은 꼭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그리고 남은 떡은 묵히지 않고 재사용하지도 않고 자매들이나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갈아서 드나 이제? 수고했다 오늘. 잘 먹을게요 사장님. 알았다. 일당이다. 두 손 가득 떡을 들고 나가는 자매들을 배웅한 진숙 사장님. 포장은 끝이 났지만 진숙 사장님의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네. 언제 만나도 반가운 택배기사님. 정성을 들여 만든 영양떡이 전국으로 잘 배송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드시는 분들이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바탕 배송 작업이 끝나면 조리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일. 13년 동안 진숙 사장님은 한 번도 뒷정리를 미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해석 공장이라서 뭐든지 식품의 안전을 좀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품에 위해되는 요소들이 최소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청결을 유지를 최대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리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나란히 붙어져 있는 일지. 박여사 영양찰떡 공장의 청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방추방사 점검표인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찐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얼마나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얘네들을 유인해서 표충해서 잡을 수 있게 설치를 각 실마다 다 해놨어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가끔 한두 마리씩은 있어요. 매일 뜨거운 물을 퇴근할 때 부으면 하수구에서 하루살이가 알을 놓지 않아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어느덧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진 골목이지만 아직까지 박여사 영양찰떡 가게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긴 하루 일과에 지칠 법도 한데 아직 퇴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보통 3시에 택배 보내고 마쳐요. 근데 오늘은 SNS 수업이 있는 날이라 바로 수업하러 갑니다.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소품들이 갖춰져 있는 이곳. 바로 SNS 마케팅 수업이 펼쳐지는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진숙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인물 꼬아 메기빵을 만드는 전경춘 사장님입니다. 진숙 사장님과 함께 SNS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먹거리를 만들어 판다는 공감대 덕분인지 서로 이야기는 물론 마음까지도 잘 통한다고 합니다. 꼬아메기 사장님이랑 저랑 저희가 교수님한테 금요일마다 7시에서 10시까지 저희가 3명에서 수업을 배워요, 교수님한테. 저희가 SNS를 시작할 때 너무 몰라서 또 이제 따로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는 그분들하고 이제 레벨이 달라져서 두 명만 따로 이제 특화 전문가 반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는 유튜브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금방 뭐 올라오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제 좀 그거 하는 걸 좀 전문가 포스가 뿜뿜하게 하면은 또 그거 홀려가지고 들어오겠지. 이따 다음에 들어가지고 또 누르라. 다음에 눌러. 지금 누르면 되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웃이 있기에 두 사람 모두 힘이 납니다. 감사한 기인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마음이 착해요. 이쁘다 해야 되지. 정말로 아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거를 배우고 있고 이번에 해썸 내는 것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공유를 하고 이래서 해썸 내는 것도 정말로 쉽게 낸 것 같아요. 도움이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변화 자체가 낯설어 소극적으로 행동했었지만 지금의 진숙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포항에서만 팔던 이제 찰떡이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빵을 종류로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나누어서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이제 SNS를 배우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잘 따라오시는 편입니다. 비대면, 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부상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온라인 판매 채널로 급부상한 요즘. 진숙 씨도 영양찰떡을 더 알리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쫀득쫀득한 거?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고요. 어색하고 또 영업을 하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야만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재미는 있어요. 아자자 화이팅!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뚝심.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물 견과류를 하나하나 볶아서 담는 건강. 13년간 떡을 만들어온 시간이 곧 고객들과 이웃의 건강을 만들어온 시간이라는 박진숙 사장님. 앞으로도 영양찰떡이 누군가의 든든한 한 끼로 또 건강한 간식으로 많이 사랑받길 바랍니다.